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오늘 귀한 손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즐겨 먹는 거 대접해드리려고요. 어, 뭐 하실 건데요? 오늘 월남쌈하고요. 그리고 두부버거 준비했어요. 두부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어요? 네네네. 평소 먹는 것을 무척 즐긴다는 명진 씨는 가능하면 맛있게 먹고 건강을 지키자는 생각이 있답니다. 어? 누나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드디어 귀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 손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언니! 아, 언니! 왔어? 오랜만이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아까 말한 귀한 손님. 예, 귀한 손님 언니예요. 저희 친언니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닮았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아, 네. 들어와, 언니. 어. 무슨 일이야? 어, 언니 맛있는 거 해주려고 준비 좀 했지. 아, 진짜? 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아, 그럼. 내가 와. 다 재료 준비는 다 해놨고. 우와, 멋지다. 언니의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게 뭐야? 우와. 아무 먹어도 살 안 찌는. 그래? 나도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잘 됐다. 잘했지. 어. 언니가 아마도 먹어보지 못한 두부버거. 두부버거? 응. 우와. 햄버거 빵 대신에. 어. 이거를? 이거를? 특이하다. 진짜 올리고. 이거를? 어, 발라. 어, 됐어. 채를 살짝. 몸에 좋은 아보카도. 야, 진짜 건강식이네? 어. 진짜 햄버거처럼. 이렇게. 이거 한 끼 식사로는 너무 배부를 것 같지 않아? 어. 근데 칼로리는 실제 햄버거보다 반도 안 될걸? 먹어볼게. 난생 처음 먹어보는 두부버거. 짠 한번 하고 먹을걸. 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담백하지? 어, 간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 소스도 새콤달콤 맛있지? 정말 맛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먹네. 그래, 내가 이렇게 쉬니까 언니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제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또 갖기도 하고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 4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건강해졌고 다이어트도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부러운데 살도 많이 뺐고 무엇보다도 이제 활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재미나게 인생 살려고 하는 게 전 느껴져서 되게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언니 생각하는 거는 역시 내 동생밖에 없네? 그럼 누가 생각하냐? 야. 같이 운동한 언니가 추천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봤어. 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아, 그래? 너 운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또 나한테 나눠줘야지. 먹어볼까? 어, 먹어보고 나도? 싶어. 어, 나도 지금 필요해. 언니와는 좋은 걸 다 나누고 싶은 마음. 동생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산양유 단백질을 준비해봅니다. 어, 그거야? 응. 오. 와. 먹어봐. 오, 고소한 냄새.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두부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이랑 같이 식물성만 먹지 말고 동물성을 챙겨 같이 먹어야 챙겨 먹어야 돼? 어. 이거 먹으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좀 근육 좀 더 얻고. 어, 그래? 그럼 꼭 먹어야 되겠네. 나도 요즘에 운동하고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게 우리 살도 빼고 좀 건강 좀 지키자. 내 몸속 단백질을 채우는 데 도움되는 산양유 단백질. 혈액 상태를 개선하고 대사 반응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확인됐는데요. 그 밖에도 한 동물 실험에선 산양유를 섭취한 뒤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내성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